뉴욕증시는 일부 기업 실적이 부진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되고 조만간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5%를 기록하면서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농림어업은 이상기후 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과 함께 심의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고도비만 비율이 1%를 넘어섰으며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써야 하는 학생이 전체의 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는 상승했는데 이 상승폭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0.1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0.15%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 투신권에서 상당한 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시장의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IT와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기기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와 거래량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관련 소식이 호재가 되기도 했고 후반부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소식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씩 엇갈렸고요. 경제 지표 또한 조금씩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제 우리 장을 살펴보면은 약간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다지 상승폭도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부분들은 1950선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네.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1800선부터 1900선까지 이끌었던 가장 주된 목표 수급의 주체 부분들은 외국인이고요. 이에 네. 더불어서 기관과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의 공백 상태에서 외국인들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주도주 섹터 부분들을 네. 상승을 시키면서 지수를 레벨업을 시키고 있다.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수 목표가 부분들을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물이 또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물량으로 추정이 되죠, 당연히. 네.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진 않나요? 글쎄, 이러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차트 부분들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과거적인 네. 데이터 부분들을 좀 통계치를 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어떤 1700선이나 1800선 어떤 고점 부분들 때마다 펀드 환매 물량이나 기관 매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물량 부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잠깐 단기적인 부분들로 충격 파동을 줄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물량들을 외국인들의 물량 부분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네. 어떤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크게 연관을 하시는 것보다 지난주에 이제 했던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G20 회의 이후에 네. 어떤 그 버냉키 의장의 불확실성 부분들 좀 해소가 되면서 어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중국 모멘텀과 G20 회의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부분들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부분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좀 가장 큰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뭐 따로 차트를 좀 준비하셨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일단은 1919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뭐 192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일단 얼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상한선은 뭐 195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준비해드리는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패턴 부분 중에 하나가 신고가 갱신형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화면은 종합지수인데요. 역시 어떤 박스권 상단 부분들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지금 6월 달과 7월 달 사이에 7월 이후에도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들 돌파를 하면서 고가 부분들을 갱신했는데, 일단 개별주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적 부분들이 그만큼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신고가 부분들이 좀 고가 부분들을 갱신할 때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저퍼, 어떤 외국인들 수급,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떤 이슈가 될 때 이런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내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개인들이나 기관들 매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어떤 비교 상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10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었을 때, 현재는 물론 이제 1920선까지 올라와 있지만 우리나라 퍼를 지금 단순 비교를 하신다 하면 2007년도에는 약 22배 정도의 퍼가 유지가 됐다면 현재는 지금 10배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상장기업 순이익 부분들이 레벨업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상장기업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약 57조 정도 됐지만 현재는 거의 100조에 가까운 순이익 부분들을 증가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퍼를 지금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뭐 홍콩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약 17배, 그다음 인도네시아는 14배, 세계 평균은 약 12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단순 비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 상태는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시장보다 상당히 저평가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순이익 부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수급 부분도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 외국인들이 노릴만한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환율에 대한 갈등, 그 문제가 또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현상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G20 회의 진행될까지는 현재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제2차 유동성,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2조 달러의 그 큰 금액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일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양적 완화, 지금 300조에 가까운 금액 부분들을 양적 완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어떤 저금리에 따라서 어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런 저금리 자금 부분들이 특히 신규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 부분들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번 주에 1920선 재차 돌파 부분들에 더 주도주 섹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눌렸던 부분이고 어떤 시장에서 이슈를 부분들로 받지 못했던 IT 섹터가 돌아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삼성 SDI와 내일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어떤 기술적 분석 부분과 어떤 IT 섹터의 반등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24,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다 잠깐 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IT 섹터 여러 가지 지금 루머,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습니다. 4분기가 바닥이다, 아니면 내년에 어떤 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 요소로 인해서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업황 부분들이 좀 반등 부분들이 쉽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디램 가격에서 1등 기업과 2등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 치킨 게임 부분들 상당히 지금 효과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은 3, 4분기 실적 부분들은 긍정 부분보다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3등 기업인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들과 4등, 5등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어떤 3위 이하부터는 실적 부분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1등 기업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소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그 경쟁률 부분에서 서로 열등, 경쟁 부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약간 우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표명할 수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지선을 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지지선이 금일 전일 종가가 23,700원 정도가 지금 마무리됐나요? 전일 종가 정도, 전일 저가 정도의 이상 부분들을 유지를 한다 하면 하이닉스, 어떤 IT 섹터에서 가장 탄력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전일 저가 이상만 유지가 된다 하면 IT 섹터 부분들에 대한 한번 재차 레벨업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오늘은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를 하죠. 저희가 IT 실적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그럼 세워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네.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G20 회의와 달러 약세라는 어떤 큰 트렌드 부분들이 좀 정해지면서 원자재 강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유가 상승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플랜트 수주라든지 플랜트 수주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유가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플랜트 건설 그다음에 유가 정제 마진 부분들에 대한 이런 수혜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플랜트 관련돼서는 삼성 엔진의 대림 산업 또 중동 비중이 상당히 큰 이런 회사가 좀 관심거리 좀 두겠고요. 플랜트 관련된 그다음에 정제 마진 관련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 상승에 따라서 GS 그다음에 SK 에너지 이런 종목군도 한번 반등세에 동참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퍼가 약 10배 이하입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 8배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 레벨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있고 이런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운수 장비 부분들에 대한 레벨업이 진행이 되면서 역시 어떤 해운 시장의 회복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유통 물량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발주 부분들이 신규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먼저 조선주 섹터가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G20 회의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섹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반등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네. 어떤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섹터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고집을 하신 것보다 어떤 종목권들에 대해서 가장 모르겠다 그러시면 뭐 코덱스 200 정도의 지수를 편입을 하셔도 되겠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화학종의 대표주 종목권들 그다음에 보험주의 단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장가 모멘텀 단기 모멘텀 부분으로 네.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동부화재 쪽으로 한번 접근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네. 코스닥도 요즘 여러 가지 종목권들이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실적 시즌이라든지 통신 장비 그다음에 중국 모멘텀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5중 전에 가장 큰 맥을 맡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각이 되면서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 뭐 G20 정상회의 때 뭐 시범 테스트 부분들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권에 좀 두시면서 매매에 네.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동차 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부품주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G20 회의에 가장 큰 수혜주는 완성차 업체가 좀 될 수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부품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완성차 부분보다 부품조 쪽에서는 네네. 유럽과 한국에서 FTA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들의 완성차보다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런 부품주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 이제 진행하는 IFRS 부분들에 대한 우량 자회사 그다음에 우량 자산 부분들에 대한 재무집회 레벨업 부분들이 좀 진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관심권이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매매 가능권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부품주 쪽이 접근하는 게 더 나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어떤 종목군에 무조건 들어가신 것보다 상당히 지금 레벨업 부분들이 좀 1차적으로 네.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네. 한번 눌림목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전일 이제 그 자동차 업종 부분에서 제가 좀 체크를 했을 때에는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물류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향후에 지주회사의 가능성 부분이 상당히 큰 글로비스라는 종목군도 한번 관심을 좀 두고 제차 매매권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종목까지 콕 집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추가적으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철강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원화 강세와 유연화 절산 관련돼서 수혜를 받은 섹터가 철강 섹터,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마 이런 종목권도 여전히 관심권을 좀 들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주회사 관련돼서 향후에 큰 우리나라에서 트렌드 어떤 삼성의 구도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 삼성카드를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중장기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기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른 내수 소비 부분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수 소비에 회복이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뭐 카드 발급이라든지 카드 사용량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어떤 그 트렌드 부분들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네. 어떤 자산 가치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에버랜드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부분들은 에버랜드 주식의 20.6%의 처리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리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에버랜드가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네. 상장 가치를 시장에서 어떤 검증을 받는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어떤 매력적인 처리 방법이 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진행될 때 20.6%에 대한 지분 가치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더불어서 이제 다른 가치 부분들이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약 2조 원 이상이고 네. 삼성 에버랜드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약 436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장부가가 약 15만 원. 근데 현재가 부분들이 약 50만 원 이상이 상회를 하기 때문에 네. IFRS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향 자회사 지분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가치 부분들이 다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에버랜드 상장 관련된 삼성 SDS라든지 이런 삼성의 우량 자회사 부분들 비상장 회사들이 하나하나씩 상장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시장 가치 부분들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분보다 좀 길게 긴 안목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 이런 방향성으로 보시겠고요. 비교할 부분들은 글로비스가 4만 원대부터 지금 거의 300% 이상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S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였던 SKCNC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 부분들을 지배구조 개선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권들 삼성카드라든지 삼성물산 쪽으로의 지배구조 구선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에 삼성카드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선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저항선이 있다면 어느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9월 기점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네. 어떤 동반 차트도 이제 동반하면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지분 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메리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어떤 저가 메리트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일 종가가 57,200원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은 57,000원과 57,200원 선 전일 종가 부근에서 접근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5,600원 정도로 이번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설정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이 6만원, 1차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6만원까지만 일단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증권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 AP시스템 그리고 하이닉스를 살펴봤었는데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최근 며칠 동안은 약간 정체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2%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일단 일부 증권사에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또 기사를 내놓으면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오히려 DRAM 가격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마진 부분까지 거의 떨어진 상황이라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인 PC 부분도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도 오히려 내년 정도 올해 하반기나 이제 내년부터는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좀 늘린다는 발표를 인텔의 실적 발표 때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디램 관련 업황은 제가 보기에 지금이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소폭 나빠지더라도 주가에 선행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지금 이미 단기적인 바닥은 좀 지난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향후에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일 같은 경우도 23,500원까지 하락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추가 하락 시에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얼마 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예상치 자체가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 또한 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의외의 실적을 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 이번 분기 영업이익 중에 절반 이상을 반도체에서 올렸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의 그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P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P 시스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살펴보니까 종목이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예, 일단 LP 시스템은 그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도 OLED 투자에 관한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OLED 관련한 장비 업종들의 좀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같이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좀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을 좀 보이긴 했는데 네.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이미 좀 보증이 됐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한 5~6배 수준에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뭐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도 OLED나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투자 시기만을 조율할 뿐이지 추가 투자에 대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실적은 좀 담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로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IT 같은 업종 같은 경우 금일도 좀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럴 때 조정받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하이닉스와 IP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늘 조정이 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전일 영국 정부에서 2천억 파운드 하나로 약 35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앞으로 5년간 인프라 투자와 그리고 풍력하고 조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에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도 LS와 효성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2015년까지 뭐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뭐 4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전 전장 로드맵을 10월 중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러한 부분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조선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효성과 LS 그리고 동국 SNC 태원 같은 종목이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대해서 뭐 인프라 개발 관련주라고 정리를 간략히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개별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효성 네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은 네네. 뭐 초고화 변압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풍력 발전 시스템하고 발전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또 수위 업체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풍력 시장 확대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외의 부분도 3분기 실적은 좀 다소 부진했지만은 4분기 이후에는 중공업 부분의 수주 확대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면학 가격이 초강세를 보임으로써 그의 대체적인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스판덱스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3분기와 달리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진 상태고,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또 전력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기술인 초고화 변압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좀 인프라 투자나 풍력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매수가는 전일 보합 가격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플러스 1,000원 정도까지는 뭐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고점을 좀 돌파해서 14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기록했는데 수급도 괜찮죠? 예, 수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네. 기관 같은 경우도 그간 실적 우려감 때문에 좀 매수 접근을 못 하다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효성이 어제 7%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매수 가격으로는 124,500원 선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성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다음은 동국 SNC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코스닥 업체로서 이제 풍력 발전용 타워와 그리고 해상 구조물 전문 업체입니다. 따라서 해상 풍력 시장의 활성화에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육상 풍력에 비해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단가가 뭐 두세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좀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구 S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이제 점점 발주가 지연이 되면서 네.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단 4분기 이후에 수주가 좀 지속이 다시 한번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활발한 수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올해 가장 큰 정부의 핵심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고 또한 그중에서도 풍력사업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의 기술로도 충분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신재생에너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육성 정책에 가장 큰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 부분의 우려감 때문에 또한 그 수주 지연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떨어진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합권의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합권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이 1,500원 정도까지 뭐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만원선을 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14,000원 선까지도 올라갔었던 동국 SNC이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하자면 많이 내려왔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회복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선이라면 어떤 선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가격 정도 9,000원대 이상에서 지금 현재 저항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10,000원대까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뭐 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연관지어서 또 LS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효성에 대해서 좀 뭐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함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효성 같은 경우는 뭐 기타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네. 신재생 에너지와 좀 그린 관련 사업에서 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또 화학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을 좀 유지를 해갈 수 있고요. 또한 그 향후의 성장성으로 볼 수 있는 그린 에너지 사업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다른 업체들보다는 성장성과 좀 안정성을 좀 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선업황보다는 다른 사업부 플랜트나 풍력 같은 부분이 워낙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그동안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선주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시장에 워낙 좀 크게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에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대부분 대규모 풍력 단지에 대한 수주를 조선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주를 기존의 조선주라기보다는 풍력에 대한 뭐 관심이나 풍력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조선주를 좀 우선적으로 좀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금일은 조선주 같은 경우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풍력 관련해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오늘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네.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미 진출을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은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네.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좀 관심권에 둬야 될 가장 최우선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조선주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는데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 뭐 풍력 부품주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들의 업종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뭐 태웅이나 현진 소재 같이 뭐 단조주 같은 경우도 풍력 부품에서 또 국내 시장에 좀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뭐 아까 제가 동국 SNC 말씀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일단 수주 지연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또 네. 거기다가 조선에 대한 조선주에 대해서 또 같이 연관을 지어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선주가 발주가 지연이 되면서 뭐 풍력이나 조선이나 같은 단조 업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실적 우려감 때문에 같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 수주도 일어나고 풍력에 대한 수요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품주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수급이나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뭐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 완성 부품업체 쪽으로 좀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품주보다는 좀 더 큰 종목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성 그리고 동국 SNC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0.03% 내리면서 1918선에 출발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0.6% 내리면서 장 시작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0.3% 하락하면서 48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엇갈렸습니다. 현대차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하락했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7만 2천 원 선, 1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오름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도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이 0.7% 내리고 있고요. 금융주들이 어제 좀 많이 부진했었죠. 신한지주가 0.1% 소폭 오르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KB금융 0.5% 내리면서 최근에 부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우리금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어제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LG전자가 보합권에 현재 머무르고 있고요. 그 밖에 LG디스플레이 역시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기아차 어제 상승을 좀 많이 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가 0.1% 상승하고 있고요. SK텔레콤 0.2%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0.5%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 살펴봤었죠? 다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KT 0.2% 내리고 있고요. 신세계, 삼성물산, NHN 나란히 0.1에서 0.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부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8%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기계업종이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9만원 선을 넘어섰었죠. 오늘도 이 추세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9만 1,9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다시 13만원 선을 노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5%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 역시 0.5% 상승하면서 195,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0.3%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오르면서 528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어제 나란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서울반도체 쪽으로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3.8%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죠. 메가스터디입니다. 어제 7%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0.8%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이 어제 내렸었는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1% 오르면서 79,1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서가 2.3% 급등하면서 어제의 부진을 다시 만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스게임스는 0.8% 상승하면서 현재 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쪽이 좀 부진한데요. 어떤 흐름 나오고 있는지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기술적인 부담과 함께 강보합 정도의 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장 초반 뭐 강세 흐름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장 초반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지금 지수보다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다소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세아베 에스트리 금일 3%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전일 실적 호전을 발표하면서 금일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이 빨리 진행되면서 역시 이제 실적보다는 실적 전망이 좋은 섹터로 빠른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조선업종대 흐름도 괜찮아요. 앞에서 저희가 이 조선업종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조선업종은 그만큼 또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접근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한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역시 이번 어닝 시즌에도 계속적으로 섹터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역시 실적 전망이 좋은 섹터들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약 1일 평균 4천억이 넘는 강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동시적으로 매수하는 섹터들은 화학과 조선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조선은 섹터 역시 그러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2009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다소 수주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 이후에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최근 수급 요인까지 함께 돌아서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뭐 IT 대표주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좀 부진합니다. 향후 전망을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도 좀 밝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이들에 대한 접근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현재 주가가 부진한 섹터는 역시 이제 IT와 금융 섹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섹터들 실적 발표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금일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는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주요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섹터들이 최근에 그나마 주가가 저점에서 약 5% 내지 10%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하반기와 내년도 이후에 그래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IT 섹터 쪽으로 그래도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글로벌 피어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점이 일부 반등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제품 가격 등의 그런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승보다는 아직까지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지구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출발 상황 그리고 또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시장. 어제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현재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밤사이 미 지표 호조 속에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인 가운데 NDF 시장에서도 달러원 1개월 물이 20원대 중반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4원으로 상승 출발하여 현재 20원대 초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등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 다음 주 FOMC 재료가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전일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시아장에서 유로달러 하락을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한 환율은 1120.50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장 후반 내고와 외국인 주식 관련 매물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6.8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19일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 위안 환율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1.7%가량 달러와의 절상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최근 강세 흐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주 달러화가 반등했던 만큼 중국이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절상을 대신하려 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위안화 강세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화 동향과 흐름을 맞추면서 여타 통화 대비 지나치게 약세를 나타내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파르고 일방향적인 강세 흐름은 좀 제한될 듯 보입니다. 밤사이 미달러의 반등 속에서 달러원 환율이 다시 1120원대로 진입을 하였지만 증시 강세와 3년거일째 비교적 대규모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증시 외국인 등이 상승을 제한할 듯 보여집니다. 금주 환율은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듯 보여집니다. 한편 G20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미세 조정은 지속되면서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1120원대 초중반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인플레 부담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6%대로 반등함에 따라서 금일 국채 선물은 17틱 하락한 112.48포인트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네, 채권시장 어제 같은 경우는 중장기 채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시장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좀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에서 채권시장도 역시 좀 변동성이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전일은 재정거래 유입으로 장단기 영역 간의 차별화가 발생을 하면서 단기물 강세, 중장기물의 약세로 수익률 곡선은 스티프닝 좀 되었습니다. 국채 선물은 투자자별로 국고 3년물 기준 3.0% 선에서의 랠리가 막히면서 국내 기관의 쇼심리가 좀 깊어진 반면에 외국인은 113포인트대에서의 차익 실현에서 112포인트대로의 저가 매수로 매매 형태가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세력 간의 대치로 방향성 없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9월 산업 생산 등 핵심 경기 지표 발표와 대외적으로는 양적 완화 규모가 결정될 FOMC와 G20 정상회담 등 정책 이벤트의 대기로 채권 시장은 5일선을 중심으로 방향성 없는 등락을 지속할 듯 보입니다. 한편 전분기인 2분기 GDP의 예상의 호전으로 금일 개장 전 발표된 3분기 GDP 결과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한은은 3분기 GDP를 0.7%, 4분기를 0.9%로 연간 상고하저의 성장을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금일은 미 국채금리와 NDF 환율을 반영하면서 채권시장이 장초 약세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3분기 GDP를 통해서 경기 둔화 모멘텀이 가세함에 따라 최근 지지 가격대인 112.5포인트대에서는 대기 수요의 유입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좀 1920선 넘을 수 있을지 약간 기대를 해보기도 했는데 좀 부진하네요. 아무래도 좀 네. 빠르게 올랐다는 부담감들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계속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동력을 얻지 못했던 것도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 분위기를 보이는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장 초이긴 하지만 이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주식을 순매수하다가 오늘 좀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선물시장에서도 한 1000개약 가까이를 내놓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급하게 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네. 지난 3일 동안 금액으로 본다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샀잖아요. 많이 샀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미국에서 좀 달러 가치가 좀 반등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보면은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어제 내려가는 폭이 좀 줄어들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네. 분위기가 그 G20 그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 아시아 통화 강세 달러 약세 쪽에 포커스가 맞추면서 이쪽 아시아 지역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부분들이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월화 네. 이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는 반영이 조금 속도가 빠르지 않았나 하는 부담감들도 생겼고 그게 이제 외환시장 쪽에서 좀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 네. 전반적으로도 시장이 좀 더디가게 만들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 뭐 거의 우리 지수를 밀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네. 많이 보여줬는데 이 반대로 기관 쪽 특히 투신권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지 않으면 아예 사지를 않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니까 사고 있어요. 그걸 좀 외국인 얘기하고 좀 결부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뭐 시중금리가 마이너스에 들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금리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강도가 정말 맞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네네. 얘기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지금 지수를 바라보는 투자 주체들의 마음이 아주 좀 긍정적으로까지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이제 지식형분들을 많이 들었다가 손실을 봤던 분들이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어진 것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세 가격 최근에 좀 급등도 많이 했고, 그 전에 이제 주택 가격 떨어지는 것 때문에 뭐 하우스포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관들의 자금도 뭐 연기금이나 이런 거를 뺀다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간접 투자를 하면서 형성된 자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개인들의 시각이 많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고 개인들 역시 직접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래도 거기에서는 부담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네.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요인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많은 돈으로 개인이나 기관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오히려 유리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개장 초지만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힘이 확 쏠리지는 않았거든요. 업종별 현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업종별로 보면 뚜렷한 거는 사실은 좀 없어요. 전체적으로 네네. 어느 업종이 딱 세게 시약을 끌고 나가는 게 물론 없으니까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있기도 하겠지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하게 뚫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업종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같은 데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꾸준히 좋았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조선 그리고 화학이나 기계 같은 업종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업종들이 오늘도 전반적인 분위기상에서는 아주 세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이나 종목에서 뚜렷하게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없는데
이제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사실 관심이 제일 많은 건 IT죠.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관심이 제일 많고 이제 IT가 움직여야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뭐 기계나 화학이나 이렇게 기존의 시장을 규제하던 업종들과 선순환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IT에서 특이한 동향 자체 아니면 실적 아니면 뭐 경기 이런 쪽에서 IT를 뭐 추종시킬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주도주 안에서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하려는 심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도 종목들은 밀리면 사고 쫙 오르면 조금 그 매물을 좀 줄이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는 반면에 그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이 좀 더 관심을 받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좀 오히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형태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코스닥 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28까지 올라왔고 530선까지 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초점 코스닥 쪽으로 맞추고 접근하는 게 옳을까요? 그 코스닥이 딱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요. 네네. 거래소 시장 안에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중소형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같이 결부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을 찾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현대차 더 많이 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찾자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관심의 범위를 코스닥이다 딱 어느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요. 거래소 시장에 있는 중소형 종목까지 확산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좀 지금 입장에서는 좋은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중소형 종목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업종은 어떤 업종으로 볼까요? 아, 그게 이제 업종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자동차나 네. 뭐 조선 기계 화학처럼 네.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업종이 그렇게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 이들 업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 시각, 그 다음에 수급상에서의 여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쪽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으려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업종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내줄 거냐라고 보면 그게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종목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중소형주. 근데 중소형주 쪽에서까지 종목 업종을 구분해버리면 수익을 내는데 너무 지나치게 제약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과 구분하지 말고 종목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다. 흔히 말하는 이제 종목별로, 종목별 장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기존 주도 업종을 관심권에 유지를 하는 반면에 네. 종목을 찾을 때는 자유롭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투자 전략도 저희가 꼼꼼히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출발센 증시 지금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53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상승률 0.3%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 내리면서 1916으로 현재 장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상승하면서 1122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